안녕하세요. 전 오늘 김나은의 나레이션을 맡게 된 김나은 친구 구규진입니다. 잠깐 김나은의 예쁜 척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저께서 말차 라떼를 마시고 있네요. 네, 오늘은 뭐 김나은이 하는 말로 들어보니까 딥 웜톤이한? 딥쿨톤? 뭐 그런 걸 한다는데 뭐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고링 안녕하세요 라고 하네요. 저거 뭐 렌즈를 끼워보도록 하겠대요. 아, 렌즈미에서 산 홀로리즈 유럽핏 인디 옷인데요. 2만원짜리 하네요. 비싸다. 돈도 없으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뭐죠? 잼? 아, 패드.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라는 걸 해보겠대요. 떨어졌어요. 욕을 했어요, 욕을. 아, 진짜 최악이네요. 자, 그러면 안에 닦아주고요. 여러분들은 자극이 별로 없도록 살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렇게 닦아내주시고요. 빨리빨리 좋아지. 더러운가봐요, 자기 피부가. 자, 그리고 잘 흡수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를 할지. 구독자를 보고 지금 화를 내네요. 여러분, 구독 취소하세요. 다음은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4호짜리. 새벽 멋지게 하는 거 그거 사시면 되겠네요. 3,500원짜리래요. 얘는 눈썹을 참 특이하게 그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번에 영상 보고 이렇게 짝짝이라고 막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짝짝이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채워주고. 얘는 그냥 눈썹을 재창조하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 인성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위에도 지워주고. 저번에 제가 한번 봤는데 얘는 부드러운 거 안 쓰고 약간 빳빳한 거 쓴대요. 어디 파는 거? 다이소에 파는 거. 그 다음 제가 저걸 봤어요. 저거는 올리브영에 팔고 있더라고요. 세일해요 지금. 액티비티. 어우, 지나가 버렸어요. 저게 지금 22,000 얼마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잘 나오나요? 이렇게 잘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은 프로폴리스 앰플을 먹었는데요. 아, 뭐 먹는데 발랐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발라. 근데 도대체 화장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요. 준비만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루하시죠? 다음은 이제 드디어 화장을 하네요. 라이트 핏 쿠션 C21 핑크 베이지 23,000원짜리. 저거는 할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발라주시고. 얘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하얀데 실제로 보면 별로 화장을 하얗게 하진 않아요. 되게 막 약간 좀 구리빛? 약간 요렇게 하거든요. 약간 연예인에 비유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연예인에 비유하자면 약간 아, 네, 다음은 시크릿 커버 쿠션이래요. 비유하자면 약간 마마무의 화사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왜? 자꾸 옆에서 협박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막 두들겨 주시고. 얘가 밝은 화장을 하면 좀 많이 안 어울려요. 아, 커버력 때문에 한대요. 옆에 자꾸 쭈물대네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발라주시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감아주셨으면 해요. 한 32배속 정도로 이렇게 좀 빨리 감아주셨으면 합니다. 얘는 약간 눈썹을 먼저 그리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눈썹에는 이렇게 안 가게 해주시네요. 아, 네, 그 다음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2.5-BY. 네, 어쨌든 저걸 바른대요. 가격을 못 봤네요. 저거는 다크서클을 가릴 때 쓰나봐요. 다크서클인가요? 저게 황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쪼지겠습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약간 다이소에서 파는 것 같지만 오일 클리어 매끈 팩팩. 어제 그걸 바르네요. 힘드네요, 많이. 다음은 부담스럽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다음은 저거 진짜 제가 저거 살 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거 미니 앨범 1집이래요.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거 사는데. 같이 샀잖아. 저게 아닌가 봐요. 다음은 저거는 쉐딩이라고 하나요, 저거를? 그림자 저거 까맣게 만든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얼굴 가 쪽에만 바르는 건가 봐요. 저거는 약간 눈 윤곽을 잡아주는 거라고 하는데. 아, 코를 잡아준대요, 코를.
코를 잡아준대. 전 잘 모르겠고요. 저걸 왜 하는 건지. 저 살면서 저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저 턱 밑에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턱 밑에 엄청 초콜릿처럼 생긴 소셜라이트래. W7에서 샀나봐요. 23,000원짜리. 대비. 아, 너무 비싸네. 비싼데. 네, 지금 눈에 이제 화장을 하나봐요. 제가 봤을 땐 다 핑크색이고 다 빨간색이고 똑같은데 뭐가 다 저렇게 여러 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라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슬슬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소파를 이제 등지고 촬영하고 있어요. 저 다음 이제 다른 색도 바르고. 저 왜 바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눈 밑에 약간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 있네요.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그 반짝이를 발라주고 있어요. 아, 반짝이가 아니라네. 그게 눈두덩이에 발라주는 약간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갑자기 드림이니까 저 이제 펄이 들어간 저거를 이제 드디어 반짝이를 바르나봐요. 저렇게 번쩍대는 거 무슨 무대 화장도 아니. 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이쁜 척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킬링 포인트 섀도우 팔레트 빈티지 머시기 18,000 얼마래요. 자, 그러고 이제 저건 쓰자 애교살 만들어준 거 같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가 쌍수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다음은 파워프루프 브러쉬 아이라이너 1호 블랙. 얘는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블랙 그런 거를 저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깔끔하고 뭐 선명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렸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이렇게 열심히 채워주시고 라인을 그리고 그려주네요. 아, 렌즈는 언제 꼈죠? 렌즈? 아, 렌즈 맨 처음 꼈군요. 근데 솔직히 김나은이랑 나은스타 이 친구는 렌즈를 빼면 시체예요, 시체. 지금 솔직히 렌즈로 먹고 사는? 약간 그런 색감 잘 보게 부를 것 같았어요. 아, 네.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뷰러로 이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뿅뿅 올려준다고 합니다. 조금만 올려준대요. 아, 조금만 해야 돼. 여긴 조금만 해줘야 돼요. 양쪽 다 조금만. 이번엔 속눈썹 맞나요? 속눈썹을 붙여준대요. 속눈썹 3,500원짜리 이렇게 잘 뜯어줘야 된대요. 잘 해가지고 잘 잘라주고 잘 뜯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잘 붙이세요. 아, 잘 붙이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 쌍이가 할 때 아, 제가 이거 저번에 저 분명 저번 다른 영상에서 봤거든요. 궁금하실 때는 위에 있는 다른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을 붙여준대요. 저는 약간 얘랑 학원 같이 다는데 얘가 이렇게 눈썹 막 붙이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 보면서 얘 눈썹 붙이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전 얘랑 거진 한 3, 4년 친구했지만 5년? 했나? 어쨌든 친구했지만 얘가 이제 쌍액을, 상태 쌍액을 한다는 거를 쌍수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알았고 정말 놀랬고 이렇게 면봉으로 잘 눌러줍니다. 영상 아니면 진짜 그러게 약간 HR 호피무늬 마스카라 미니 비맵. 그 비맵품이래요. 팔지 않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팔지 않아요. 큰 건 판다. 아, 큰 거는 판대요. 얘는 약간 사은품처럼 약간 증정품 이런 거 받대요. 후기 쓴다고 받았어요. 아, 후기 쓴다고 받았대요. 이 뷰러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이상한 브러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저 컬러를 사용해서 저거랑 자 이제 볼터치. 자, 저럴 때 웃어도 괜찮아요. 저런 거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처럼 망고 팩트 같은 거 두드린다고 웃고 그런 거 못 봐주겠어요, 저. 그래서 막 이렇게 눈 밑에 광대뼈라고 하죠. 광대뼈 이런 데 막 해주고 이렇게 막 해주고. 아, 저는 얘 입꼬리가 참 탐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그래요. 자기 입꼬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입꼬리 필러를 맞겠다. 아, 미니 앨범 저 앞에 나왔었나요? 저거 다시 한 번 더 등장시켜줍니다. 이건 블러셔, 아까 건 쉐딩. 아, 아까 거는 블러셔? 아까 건 쉐딩? 이건 블러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매트 포뮬라 브로우 오토 펜슬 3호 그레이 브라운 저거를 한다고 해요. 저거는
뭐 할 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번엔 작은 붓이 등장했어요. 이거, 이건 쉐딩이었죠. 아, 블러셔였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라고 하네요. 하이라이터는 저는 약간 하이라이터 빵빵 이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약간 좀. 이번에는 드디어 김나은의 생명과도 같은 제 세 번째 생명이 났어요. 입술 오버스머지 립틴트 12호 무드 베이지. 김나은은 되게 막 색깔을 봤는데 항상 막 무드 그리고 약간 좀 장 약간 다타 들어간 상 장미색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럼 항상 누드를 사요. 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엔 크플랜 리퀴드 립틱 로즈 마스 실리 15,000원짜리 마르살라 아 마르살라 15,000원짜리 이번에 네 오늘은 약간 조금 제가 항상 보던 색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오늘은 자기 말로 컨셉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컨셉을 한다고 이제 입술을 바꿨는데 완성했대. 완성. 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댓글까지 안녕. 좋아요 안녕.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